모든 가전제품, 모든 기기, 모든 핸드폰 뭐 이것저것 다 써보는 멀티탑 자격고시입니다. 감자. 약간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드플립 3라는 제품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핸드폰의 기능은 아주 간단합니다. 2G폰처럼 예전에 이제 향수를 일으키는 그런 핸드폰이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기능은 솔직히 많이 몰라요. 주머니가 작아가지고 이게 아니면은 주머니가 너도 이만큼이 걸쳐있어서 자꾸 빠져요 핸드폰이. 오죽하면은 이제 핸드폰 대리점에서 보험 참 알차게 쓰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저는 핸드폰을 많이 켜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Z플립 1을 나왔을 때부터 계속 이제 지켜봤어요. 1 때는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여기가 간대요 금이.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좀 기다렸습니다. 2가 돼서 좀 보강이 돼서 나왔죠. 그때도 금이 가거나 막 깨지거나 전원이 안 들어왔는데 이제 방수가 안 된다는 거지. 그때도 이제 살까 막 되게 고민을 했어요. 되게 향수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여보세요? 이게. 그리고 3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방수까지 되는 거죠. 방지는 안 돼요. 방지는 뭐냐, 먼지, 가루 이런 거에 약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주도거든요. 밖에서 비 맞고 뭐 해도 문제는 없어요. 떨어뜨리기도 했는데 그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전화가 왔어. 그렇게 뭐 문제는 되죠. 할 뭐가 없긴 한데 그래도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고.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하고 봤잖아요. 이게 접힌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닫아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하는데 끊겨요.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전화를 몇 번 끊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게 지금 열었다 닫았다를 제가 수십 번 반복하거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거를 제가 반복을 해요. 뭐 뽁뽁이 누른 것처럼 촉감 좋다고 누르는 거 그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전화를 안 해도 그냥 괜히 꺼내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 막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이런 현상에.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리뷰할 건 없어요. 제가 쓰는데도 저는 만족을 하면서 써요. 불편한 건 없어요. 그게 있어요. 이거를 가방에 넣다 보니까 이 상태가 돼 있는 거를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한참 찾아요. 지갑인가? 계속 넣어놓고 이 주머니나 가방 속에 지갑인데 결국엔 다 끄집어내가지고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건데 잡힌 현상이 있다. 이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이런 거는 별로 걸림돌이가 안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막 뭐가 없어요. 뭐 나는 별로 불편한 걸 못 느끼겠는데 핸드폰으로 뭘 하겠어요.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게 다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 기능만 충실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사용하는 모델보다는 만족을 해요. 왜냐 너무 많이 떨어뜨렸어. 이렇게 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뜨렸어. 너무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핸드폰에 만족을 합니다. 립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색깔이 이 색깔 입혀가지고 이 색깔로 했거든요. 라벤더라고 하더라고요. 라벤더. 전 이 색깔 입혀가지고 이제 이 색깔로 했어요. 그리고 영상 보면 머리가 굵어졌다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아요. 굵어진 것도 영상을 틀어놓으면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핸드폰 기종 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쓰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건 리뷰보다 잔소리 같은데 개인 만족입니다. 이게 쓰고 싶다면 쓰세요. 단 할부값이 다 끝났으면 사요. 왜냐면 할부값 끝날 때쯤에 Z플립4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 멀티 어댑터 자격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주도 숙소 예 올제 있어 예 you